네,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네. 오늘 만들 음식은요, 고려인 김치라고 불리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음식을 또 만드냐? 네.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키르기스스탄 자원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정말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샐러드를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러시아 근방 옛날에 구소련 국가에 이 고려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가서도 이제 많은 좀 친구들 보기도 했고, 근데 그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당근 샐러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당근 샐러드가 굉장히 음식 테이블마다 계속 나오고 해서 이거가 뭐냐고 여쭤보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이거 더 달라고. 러시아 말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 했죠. 모이시나 샐러드 더 주세요. More salad. 그리고 우노가 이빠이로 주세요. 이빠이 많이 많이 주세요. 그리고 꾸스나 맛있다 이러면서 꾸스나 따봉 이러면서 예 꾸스나 이랬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양고기도 먹고, 예, 당근 샐러드도 먹고 하면서, 야, 진짜 이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은 화학비료를 덜 써서 그런 건가, 몸이 굉장히, 살은 당연히 빠졌고요. 고생을 해서 그런가. 한 5, 6kg 빠졌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근데 이 음식을 되게 좋은 걸 먹어서 그러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좀 만들어서 다니고 있고요. 도시락 싸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되게 기억에 나는 음식이에요. 예. 캐롯 샐러드, 당근 샐러드. 이걸 까레이스키 뭐라고 하냐? 한국 고려인들의 김치, 뭐 마카로프라고 부르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추억이 담긴 음식이고요. 뭐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에 혓바닥에 느낌이 나는데 깜포트라는 차도 있었고, 그리고 말즙으로 만든 뭐 그런 음료도 있었는데 약간 막걸리 신 막걸리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요 샐러드. 기억이 나네요. 키르기스스탄에 지금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긴 합니다. 진짜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호주 뭐 미국 뭐 일본 뭐 어떤 뭐 태국 어느 나라보다도 제 인상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나라가 키르기스스탄이거든요. 정말 그 만년설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음식 만드는 영상을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근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PL 에이 여기 이게 뭐지? 아무튼 예. 좀 비싼 슬라이서기예요. 이게 한살때한 가격이 원래 한 10몇만 11만 원인가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5, 6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는 되게 예. 깊이 조절 그리고 커팅도 얇게 쌀 건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게 굉장히 얇게 쓸수 있거든요. 예.
옛날에 이거 지금 회사 다닐 때 건설사 알바할 때 그때 좀 사업 많이 탔죠. 누가 채 썰기 슬라이스 썰기를 한 몇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보면은 굉장히 얇게 나왔죠. 진짜 얇게 나왔습니다. 예.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당근 샐러드 만들 때 진짜 좋지 않나. 예. 그래서 이렇게 채 썰기 칼로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방금방 됩니다. 예. 역시 비싼 값을 하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이걸로 감자튀김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감튀. 그리고 보통 이제 채 썰기 하는 게그 윗단에 이렇게 쿠시 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홀더가 있어서 참 좋고요. 저는 이렇게 당근 샐러드 만들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리고 설탕을 같이 뿌려서 숨을 좀 죽여줘야 되거든요. 한 10분에서 한 2, 30분 정도 두면은 이제 그 바닥에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쪽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뒤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거 소금 핑크 솔트인데 이렇게 갈아 갖고 쓰죠. 소금 갈아서 하면은 고기 먹을 때도 훨씬 좋고요. 맛도 있고 소금도 좀덜 먹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보이스 더빙해서 영상 찍은 거랑 또 녹음 또 따로 하는 게또 신기하네요. 보니까 지금 설탕을 이제 넣을 거고요. 설탕은 그냥 한 두세 스푼 정도, 그냥 한 스푼 반 정도 되겠네요. 이건 대충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대충 그냥 해주세요. 이거 당근 샐러드가 되게 좋은 게, 먹으면 되게 속이 편해요. 제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이 몸이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키르기스스탄에 2012년도에인가 11년도에 갔을 때인데, 거기서 이거 당근 샐러드를 먹으니까, 진짜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이게 고려인 분들이 그 옛날에 강제 이주 당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당근 김치, 캐러셀 러드, 까레이스키 샐러드 이런 거 마카로프라고 불렀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요. 당근도 썰고 이제 저기 했으니까 당근도 썰고 설탕 뭐 소금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기름을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프라이팬 데워주고 뭐 식용유 아니면 뭐 저는 그냥 포도씨유 있는데요. 집에 있는 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고요. 그리고 바질도 넣습니다. 바질.
드레싱을 사실상 기름 드레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질이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질. 예.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바질 꼭 넣어서 뭐 많이 넣습니다. 바질이 이제 기름이랑 만나면은 우러나면서 약간 쓴맛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매운 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운 짠맛? 약간 그런 맛이 나요. 향도 나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예, 약간 착각을 느끼게 하죠. 예. 소금을 들먹게 하죠. 아까 소금 많이 뿌리긴 했지만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는 한 2스푼 그 정도 대충 예. 그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바질에서 약간 익어나오고 그 다음에 예 그쵸 기름 이렇게 하면은 색깔 되게 이쁘죠. 라면 스프 같이 나오는데 여기 너무 센 불에 끓이면은 이게 시꺼매지거든요 고춧가루가. 그래서 너무 센 불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약불에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살살 흔들어주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거의 완성된 거고요. 너무 많이 팔팔 끓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샐러드에 당근 잘라놓은 거에 구우면 되는데요. 진짜 이쁘죠? 시꺼매진다. 시꺼매진다. 예, 너무 시꺼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당근에다가 이제 식초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구웠습니다. 예. 원래 예, 그렇죠. 당근에 이렇게 숨이 아까보다 많이 죽었죠. 그래서 구워주면 되고요. 이 드레싱이 올려진 거고 아까 보니까 당근을 들어서 예 지금 후라이팬 되게 뜨겁거든요. 후라이팬에서 치익 소리 납니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당근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예 냄새가 되게 좋아요. 연기 나죠. 예, 생당근인데, 예. 원래는 이거 드레싱 올리기 전에 식초를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식초를 나중에 부었어요. 예.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요. 당근 샐러드가 좋은 게 생당근이잖아요. 그리고 조미료가 확실히 덜 들어갔죠. 뭐 기호에 따라서 소금 치는 걸좀 줄이면 되는데 이걸 먹으면은 확실히 화장실 가는 거예요. 진짜 좋아요. 네. 몸이 회복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식초 조금 부어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그 전에 붓는 게 맞긴 한데 네. 저처럼 약간 신맛 좋아하는 사람은 뭐 나중에 부셔도 됩니다. 그래서 따봉 랩 씌우면 땡이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된다는 느낌이 음식을 통해서 고려인 김치가 불리는 이 당근 샐러드 때문에 몸이 회복된다는 그 느낌 받았고요. 와, 저는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정말 이 음식을 알게 된게 너무 감사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거에 깨를 참깨 이렇게 좀 부어주시면 되게 좋고요. 네. 랩을 이렇게 씌우는데 예, 랩 이렇게 씌우시고 한
어느 정도 열기가 없어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신 다음에 김치처럼 그냥 조금씩 드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속이 되게 편해요. 네, 속이 정말 편하고 아무튼 뭐 김치 이게 빨리 먹으면은 김치 맛이 나요. 아주 빨리 먹으면 김치 먹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 쪽에 강제 이주 당했던 분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김치가 드시고 싶어서 이렇게 당근으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 주셨던 건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담긴 또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모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